어르신, 가스 있으면 한 개 주세요. 가스. 예. 가스. 가스 떨어졌어요. 야. 아니 어제 나온데. 어제 뭐 짜장면 끓여 먹고 그래가지고 뭐. 그리고 저 어제 그 왜 반찬 있잖아요. 제가 가져온 거. 예. 갖고 이리 나오세요. 이게 안 추워요. 난 더워가지고 그래. 그러면 안에 들려 드릴까요? 갖고 들어갈까 그러면? 제가 저 우동을 끓여놨어요. 우동 이리 주세요. 낫으로 따버리게. 오늘은 눈이 와서 누가 못 오겠죠? 일요일 못 와. 얘 눈 대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웬만한 사람 못 온다니까. 그럼 이거 갖고 들어갈까요? 안으로 끓여서. 예. 예. 그 어두워서 캄캄해. 난 바다 이거 어깨로 부딪혀 들어가 나가야지. 자, 우리 어르신께서 저. 제가 아침에 불을 넣었더니 어떻게서 나가기가 싫으시답니다. 나가기가. 그래도 나무도 따개고 뭐 할 짓은 다 했어요. 물도 퍼오고 나무도 한 토막 해오고. 아, 별천지 로세. 별천지야. 일단 할아버지하고 뭐 한 그릇 좀 먹고 뭘 찍든지 내려가든지.
야, 국물이 좋아요, 아주.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. 요건 이제 내 커피 끓여 먹으려고. 아이고. 자, 노인께서, 그, 방이 뜨끈뜨끈하니까 나오기 싫으신 모양입니다, 여러분. 제가 들어가야지, 뭐. 저는 밝은 데서 먹었으면 좋겠는데. 아이고. 자. 우차. 아, 그렇죠. 맞아요. 아직 급여 다 먹고 해정했다. 저도 이제 좀 이따 커피 한잔 먹어야 돼. 저 커피 잔 이것도 있는데. 아이고, 아침에 아주 추운데. 나무 하나. 아, 저 뭐, 문 넣고, 둘 안다, 이거. 난 추운데 지금 눈만 오니까 반뜩 이게 안 나가. 그전에 뭐, 하면 일다 하면 저 눈 오를 때 환하게 쳐놓고 잠겼는데. 쫄래야 못 사는 게. 맞아요, 어르신. 자. 안전 요리 국물 좀 예, 그걸로 그냥 먹으면 돼요. 고작은 진주가 있거든. 아이고, 이 커피는 거의 예, 저거 이제 물 끓이고 있어요. 아, 맛있겠다. 먹어야지. 이병은 때나 먹어야지. 저건 아가놀아가지고 두대어진 못 넣는다고 여기다가 놀으려면 굴렁 나오고. 아, 그렇죠. 자, 어르신 좀 뜨끈한 거 해 좀 드세요. 국물 좀 이 장아찌 해가지고. 안 돼, 난 뜨거운 거 못 먹거든. 아, 조금 식으면 손으로 많이 먹고 또 이제 때려 먹어야지. 이건 뭐지? 저도 오늘 이제 마이를 못 거들고 한 두 잔만 거들게요, 어르신. 야. 조금 더 운전을 해야 돼. 술이 때랑 먹어야지. 이거? 야. 그냥 먹지 뭐. 나는 종이 웃어내가 뜨지 못해. 이것도 한 잔 남았거든. 아. 아이고, 어디 보자. 예. 자, 어르신 건강 아니죠? 네, 근데. 아. 어디 보자. 국물이 맛있나. 그건 맛있겠지, 뭐. 아, 좋다. 좋아. 몇 개는 수프요? 안 매워요. 안 매워. 야, 어르신 생각해서 매운 건 안 사왔어요. 나 이거 쫄쫄쫄 매운 거 먹거든. 어제 이것만 있자마자 뭐가 막 다섯 개만은 물 먹었다니까. 이게 입에 맞아요? 뭐지? 고소한 건 저렇게 말 줘가 아이고 허벅까만 하더니 뭐가 있다고. 아, 국물이 좋네. 국물이 좋아. 저도 전염이 한 게 있거든. 전염은 저기 있다고. 먹고 안 되면 또 하나 더 끓이지 뭐. 저 전염은 저도 있고 뭐. 제가 오늘 오후에 내려가려고. 오후에. 실망이 많이 있어. 그냥 죽을 먹어야지 또. 아, 국물이 좋네. 아. 그 선생님 지옥 올 때 저 지난번 두벅에서 갔었잖아. 싸고. 예? 몇 년 전에 왜 밭으로 큰 밭으로 두벅에서 갔잖아 전에. 아. 아니 저 밭에 있다니까네. 나 매가 못 먹으니까네. 맞아요. 근데 어르신이 기억력이 참 좋으셔. 저도 지난번에 그
그것도 꺼냈냐. 우리 한 줄을 있지는 데 여덟 개 들었거든요. 저 봉다리가. 예. 그런 게 아주 저 뭐지 그냥 있다. 그저 한번 꺼내고. 그럼 매운 좋아하지만 그때도 갖다 먹는 건 나도 너 오늘 매운 잘 먹는 건 매운 잘 먹거든요. 아이고 어르신 국물 한번 잡숴봐요. 진짜 좋아요. 시원한 게 아주 좋습니다. 아주. 아. 자, 한 잔 더 받으시오. 이거 우리 아는 사람이 어르신한테 간다니까 이거 술값을 주더라고요. 한 병 사다 드리라고. 아이. 네. 잠깐만. 아, 좋다. 국물 좋죠? 몇 번 드리겠는데 또 천천히 드시면 돼요. 천천히. 아 저는 아주 속이 싹 풀립니다. 아주 아침에 따뜻한 먹는 사람은 그걸 먹지. 아 그건 뭐 따뜻한 걸 잘 먹는데 난 뜨거운 못 먹어요. 이거 동국인데 맛있어. 아 이거 쩔집인데 맛있다고. 야 하나만 또 뭐 이제 본대도 사나가 뭐 자인지 뭐 누가 들었더라고 이게. 이건 뭐 몇 편인가. 이거는 어르신 김치는 원래 안 드시잖아요 김치. 뭐 김치 먹게요. 막대기 먹지만은 어디엔 골까지나 뭐. 뜯어버리세요 이거 뜯어버려. 뚜껑 뜯어버려. 다 못 못 뜯어버려야지. 이게 한 그릇 다 못 먹어. 양이 없어가지고. 그 어르신 제가 조금 건질게요. 조금만 건질게요. 건더기. 그랬대요? 예. 난 어르신 또 좀 더 끓여드리면 되지 뭐. 근데 딱 건 저번까지 난 국물. 우리 어르신은 국물을 좋아하시더라고. 좀 많이 가져가요. 예예. 예. 예 그만하면 되겠죠? 예. 국물을 먹거든요. 아. 시원하게 드세요. 국물 때문에 돼. 난 소금을 뭘 드셔야지 술을 잡숴도 괜찮아. 야, 물 떨어 내려가는데 대나무가 다 드러누워가지고 안 돼. 내가 눈이 붙어가지고 딱 흐르내리지. 야, 그래도 그 물은 철철 넘치네. 그러면 반으로 얼지도 않아요, 세미가 가자. 웬만하면 얼지도 않아. 그 전에 어느 거 딱 한 번 봤어요, 한 번, 위에. 처음엔 사람 깨지만 요새는 안, 놔두니까요. 올 겨울은 어르신 안 추운 편이죠? 저, 그 토요일 한번 대안 지나갔거든. 오늘 뭐 일요일이니까 뭐 이집 일요일이게 죽어 다 끝나갔어. 대안 지나 맞아. 요번 달만 지나가면 이제 뭐 별 볼 없어. 충분 지나 우주 괜찮다 근데. 아 자, 밤새 어두운 굴빗집에서 어르신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급이가 똑같네. 아, 맛있고 구수한 게 좋죠? 그 맛이 안 뜨거워가지고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.